들어온다 들어온다. 한 분도 안 들어오셨는데? 어 화면이 안 떠요. 예. 왜 이렇게 노래하냐? 어, 필터가 이거밖에 없네. 네 한번 바꿔주시네. 이게 조명이 조명도 그렇고 여기 이거 책상이 주황색이라서. 이게 나아요? 아 바꾼 게 나아요? 아 그냥 이게 나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네 설명도 안 하고? 네 어 루아 지금 14,000분 아씨 뜨지기는 안 보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 거 오케이 14,000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인사 아니 인사 드릴까요? 뭐라는 거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나 라키입니다. 예. 예. 먹방, 먹방, 렛츠기리. 네, 저희가 먹방을 하려고 방송을 켰는데 오늘의 메뉴는 매운맛갈비찜입니다. 예, 매운갈비찜. 매운갈비찜. 네, 라키 형이 매운갈비찜은 어, 맵게 시키라고 해서 맵게 시켰는데 냄새 예. 맡아보니까 마음 같더라고. 마음 같아요 지금. 자, 그러면 먹읍시다. 바로 먹겠습니다. 나 너무 너무 배고파가지고. Let's go. Let's go. 근데 진짜 매울 것 같아. 와 맛있겠다. 갑자기 배고프다요. 저희가 방금 아침 먹었죠. 저는 첫 끼입니다 오늘. 와 맛있겠다. 제가 시켰어요 제가. 아 매워? 매운데? 먹다 보면 매울 것 같은데. 아 매운데? 맛있네. 맛있지? 맛있어. 근데 맵다. 와 맛있다. 어 맵다. 아 생일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야, 아우 원래는 이게 지금 약간 졸여진 것 같아요. 이거 한 시간 전에 온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졸여져 있냐? 나 매운 게 오랜만이라서 나도. 최근에 먹방 하신 적 있으십니까? 먹방? 먹방 하신 지 그래 좀 오래됐죠? 마라탕 먹은 거? 이번에 애명 먹방 했던데. 아 봤어요. 그래요. 혼자 외롭게 시리. 라키 형이랑 저랑 같이 방송한 거는 그때 어. 이후로 김치볶음밥 이후로 오랜만 아닌가요? 아 내가 시집대로 왔었잖아. 자 버려도 됐네.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진진이 형이 썼던 것 같은데 원래. 와우! 이거 맛있어. 제이미 후기. 제이미 후기? 어, 이제 곧 나갈 텐데. 영상으로 나갈 텐데. 그런가? 내일까지 갈까? 해 말자. 짧게, 짧게. 짧게. 정말. MJ 형이 이렇게 무대를 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어, 우리가. 약간 같이 무대를 서는데 옆에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저희 애명이 아스트로에서 또 춤 멤버도 춤 멤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아니니까 아닌 거 아니니까. 왜 춤 멤버 누군 거야? 생각하는 춤 멤버. 우누 정도? 아니 왜 형을 빼?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 약간 좀 뭐라 해야지 약간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4명이 하는데도 약간 긴장을 많이 했는데 혹시나 틀리고 막 맞아 원래 자주 틀리니까 그거를 걱정할 수준이 아니었어. 너무 완벽하게 잘해가지고 딱 처음 노래 이렇게 딱 하고 끝나고 이제 대사를 치는데 아 이번 공연은 숨 쉬면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까지 와 공연도 있네. 이게 들어갈까?
차라리 이분 더 가능하지. 와 진짜 커. 먹는 거. 와. 야 덥다. 들어. 큰 건데. 아 풀렸어. 콜 땀나네. 풀렸다 진짜로. 아 콜피스 먼저 먹어야겠다. 폭발이겠다 폭발이. 아. 요즘에 비가 많이 오잖아. 네. 장마죠. 상어 비 좋아해? 전 싫어해요. 왜요? 일단 나갈 때 걷는 게 너무 싫고 그것 때문에 싫어. 그리고 나가기도 싫고. 이게 한살 먹었잖아요? 좋아하세요? 형 싫어했잖아. 아 네, 난 원래 좋아했어. 좋아해? 어. 왜 좋아해요? 이제 뭔가 모든 세상이 안정적이 별로 안 움직이잖아. 이렇게 되게 정리가 되는 느낌? 그러니까 청소가 되는 느낌이니까 약간 감성적이면서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편안해서 좋았어. 뭔가 약간 그냥 굳이 뭘 하려고 생각을 안 하죠. 이거 오니까 뭔가 막 나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사람이 급해지지 않는 거. 천천히 그냥 집에서 뭐 하지? 약간 이거 이렇게 되니까. 잘못 시킨 것 같아. 아, 형 몇 개 시키라며요. 근데 진짜 안 매울 줄 알았어. 너무 안 매우면 본연의 맛을 못하는 아 맛있다. 이게 3단계인가? 네 3단계 더 있었어요. 감자! 감자 아니 이거 젓가락 없네. 뭐가 희말이 없네. 고딩 같대요. 아 솔직히 우리 고딩 같아. 그렇죠 아직까지. 네. 솔직히 엔젤형 엔젤형도 고딩 안 같은 멤버가 진진이형 진진이형 이제 운우형 민이형도 안 보여 안 보여. 그렇게는 안 보이는 것 같아. 정말 덩치가 있기 때문에 형들이. 아 요즘 상당히 했어. 열심히 하잖아요. 와 저 진짜 저 이제 뽕안 치고 그 뭐야 백도 가서 가야 돼요. 하나가 진짜 몸이 커졌어요. 응. 옛날 영상을 보니까 가야겠다라고. 아 아까 오면서 그 영상 아 진짜 그때 그랬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 옛날에 진짜 말랐었구나. 나도 느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진짜 말랐어. 딱 500대인가 그게? 아 맞아 그때 진짜 말랐어. 근데 아 진짜 너무 했다. 큰일 났다. 오늘 모질이죠? 금요일? 목요일. 아 어제 출중 있지. 매워. 오늘 영어 시험 보는데 화이팅 해달래요. 화이팅. 영어 아는 거 뭐지? 아 전 영어보다는 이런데. 아 또 진진이 형 불러올까요? 아까 차에서 엄청 열심히 하던데 막 발음 연습도 하는데. 진진이 형 요즘에 이러가 아니라 영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던 때가 떠오르더라고.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어는 그냥 hello 정도. Hey hello. Hey hello. 뭐 그냥 그만.
아 이거 약간 너무 매운데 약간 짜증나게 매운데? 빨리하지 마. 난 너무 매워. 근데 넌 이거보다 더 매운 거 먹자. 아 나 근데 식단을 하니까 나도 자극적인 거 안 먹는단 말이야. 식단 하려면 모든 게 자극적이에요. 아 큰일 났다. 내 헬스쌤이 저희 아스트로 영상을 찾아본대요. VM에서 제가 마라탕 먹는 먹방이 있는데 그거 보고 식단 그것도 해달라고. 저 이거 보시면 엄청 놀라시겠네요. 죄송합니다. 배신감 혼나주겠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먹고 싶었어요. 오 사이코 영상 700만 돌파래요. 야, 한 번씩 봤어요? 아니 나 안 봤겠네. 봐가지고 네가 뭐 나한테 뭐라 그랬잖아. 이제 말려고. 아 그래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좋았어. 진짜 좋았어. 나는 진짜 약간 나는 그거 잘 모르겠구나. 사과가 제일 좋았어. 와! 원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뭐야? 몰라 그냥 너만 찾아왔어. 야 은우형 나 빼고 다 못했는데. 아 은우형은 은우가 진짜 잘했을 거야. 네? 장난이었거든요 은우형. 사나 그때 뭐지 약간 가죽 자켓 말고 뭐 치수르랑 가죽반이었어? 왜 나 그렇게 기억이 남지? 아닌데요. 안 먹고 뛰네요. 근데 어떻게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치수르 안에 흰색 입고 아무튼 검은색이었어 모든 게 다. 말해보세요. 봤어, 진짜 봤어. 어, 형 사투리. 아, 뭘 시킬 줄 알 것 같은데. 사투리를 진짜 까먹었어. 나 이제 서울 사람 다 된 거 같아. 뭔 소리야? 네 서울 사람이잖아. 뭔 소리야? 어제 어젠가 그저께인가 스케줄 했을 때 형 나왔어요. 아니, 나온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약간 기쁘고 뭔가 텐션 업이 되면 야, 뭐 부탁할 때 좀 나오는 거 같아. 안녕하세요. 땀마 이것도 막어 많이 하고 있고. 됐다 엄마 이러면서. 아 근데 신기한 거 같아. 근데 진짜 그래 형 전화할 때 맞아 전화할 때는 확실히 내가 아무 생각을 안 해도 좋아요 하는 거 같아. 근데 난 내가 들어도 어색하더라. 왜 웃겨? 몰라 사투리를 시키면 못할 거 같아. 너무 안 쓰니까.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마치 언어가 다른 것 마냥 사투리인데 엄마한테는 만약에 엄마가 다른 외국인 사람이라고 쳐? 네. 그런 느낌이야. 엄마한테는 엄마랑 이렇게 하는 그 외국어 얘기를 하는 거지. 뭔가 약간 느낌이 달라. 아무튼 요새는 안 하고 하는데 제 외국어네요. 약간 그런 느낌. 네 저는 진주? 네. 진주어 진주 사투리. 원래 경상남도 사투리가 좀 신기하다. 옛날에 많이 그 오해를 많이 받았어. 근데 형님 이렇게 서울말 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이상한 것 같아. 잘 듣기나 원래? 어렸을 때는 좀 빨리 바뀌는데 내가 진짜 안 바뀐 것 같아. 와. 아니야 형. 아니야.
어? 야 이러 나왔어. 이거 뭐냐 이거. 빨랐다 안 나. 오. 그냥 쉽죠. 쉬운 거였네. 그럼요. 이제는 그냥 보고 딱 버리기 딱 버려 딱. 이렇게 돼. 요즘 헬스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야? 해야 된다. 아 해야 된다. 해야 돼. 진짜. 내가 늦게 시작한 게 후회. 아 근데 지금 시기에 시작한 게 딱 맞는 거 같아. 왜냐면 그때만의 매력이 있었고. 우리가 그 처음부터 막 헬스 했었잖아요. 그때는 내가 살도 없었고. 근데 그때 너가 헬스를 해도 뭐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뭐 별로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살도 붙이면서 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니까 너무 약간 뿌듯. 네 일단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돼. 야 큰일 났네. 중형이거든 그거. 빈형이 어제 뭐 말했어요? 아, 나 연습실 들어오자마자 어디 운동했냐 이러길래. 맞아. 야 오늘은 어디 했냐 이렇게 물어보. 오늘 어디 했냐. 아 오늘 가슴 아파서 힘들어. 아, 난 진짜 일을 못하겠어. 근데 이게? 근데 나도 약간 생긴 게 약간 운동을 되게 좋아할 것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내가 안 하잖아요. 응. 일단 춤을 별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어렸을 때 너무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약간 억지로 했던 게 내가 맞네. 형 태권도 대회 이제 맞아.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접하면 어쩔 수 없어. 근데 너는 이제 그게 재밌어진 거잖아. 맞아요. 큰일 난 거야 이제. 이게 몸이 커지는 걸 느끼니까. 내가 왜냐면 옛날에 너무 왜소했잖아. 근데 지금이 밸런스가 맞아요. 하나가 한참 멀었어. 한참 멀었어. 어깨 1-2cm 그렇게 늘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며. 그러니까 어깨 1-2cm를 늘리려면 운동을 엄청 해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야, 너 조금만 운동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그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며. 그치. 근데 많이 커져가지고 많이 커졌어. 재밌어. 뿌듯해. 네. 이제 실패한 거 같아요. 근육 빈형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 빈형 좀 그만해야 돼. 빈형 그만해야 돼. 맨날 빈형 진짜 그만해야 돼. 더하면 뭔가 이제 아스트 이미지랑 안 맞아. 저기 이제 헬스 트레이너 그걸 봐야지. 진짜 봐야지. 그래도 많이 쳐서 잘해. 사람은 다르니까. 사람 살아오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그래도 기본은 알아요. 기본은 알아죠. 너는 공부를 안 했을 뿐. 넌 고등학교가 좋았어. 중학교가 좋았어. 중학교 왜? 아 오케이. 그때 뭔가 너가 많이 그래도 연습 차이였으니까. 초등학교 친구들이 중학교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아예 모르니까 친구들이. 아 맞네. 야 네 고등학교 나랑 똑같은 데구나. 아 그 근데 뭐 그 썰 얘기해주면 안 돼요? 뭐요? 사나 고등학교 때 시험 썰? 아 안 돼. 그래서 안 돼? 안 되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또 아, 웃기잖아. 나를 지켜주고 싶어 하실 거야. 아, 오케이. 안돼. 웃겼어. 아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닙니다. 되게 웃긴 에피소드였는데 사나이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한번 얘기해 줄 거예요. 뭔 얘기하겠네. 아니 지금 뒤에 팬들이 좀 올라가지고 안 되는데.
아, 웃겨, 웃겨. 그럼 사나, 너가 그 학교에서 은행을 본 적이 없나? 없지. 난 은행을 봤구나. 나 은행이랑 내 세대 차이니까. 대단했어. 응? 대단했어. 정말 문우 형이랑 빈 형이랑 만찢남이었어? 그지. 문우 형이랑 빈 형이랑 저랑 등교를 했었어요. 진진 형 있었을 때도 있는데 진진 형 있었을 때는 제가 없었고 진진 형이 졸업을 하고 회에 들어갔지. 응. 들어가면서 세 명 같이 숙소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학교로 가는데 와. 네. 시설이 달라? 힘들었지. 진짜 힘들었어요.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항상 저는 1m 이상 떨어져 있었답니다. 진진이 형 친구한테 혼났다잖아. 옆에 있지 말라고. 그때 친구들이, 그때 저희가 데뷔하기 전이었으니까 친구들이 막 그랬었어요. 그때 차은우가 아니었으니까. 아, 동민 선배님 같은 그건데 뭐 어떻게 부를 수 없냐 그래서 내가 아 오케이 그냥 한번 불러볼게 가가지고 이제 문우 형이 잠깐 반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딱 했는데 문우 형이 눈치를 같은 멤버 형을 그게 하면 어떻게 해. 아 왜냐면 너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로 막 동민 선배 한번 불러고 막 그 다닌다고 막 이러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한번 유인을 잘 해볼게 해가지고 한번 유인을 했었던 적이 있어. 한번 나 데리러 와달라고 내 반쪽. 와 은혜 형 그것도 모를 거 아니야. 근데 왔는데 이제 그거 뭔지 알지? 이제 이게 복도에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에 여자 학생들이 완전 짜르르르 해가지고 얼굴만 뽀뽀뽀뽀뽀뽀 기다려가지고 와 이러고 있었고 나는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은우 형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들켰지. 아 근데 내가 진짜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나도 탈생이었다면 왜냐면 우리는 연습생이니까 거의 데뷔 한다고 막 뜨고 하니까 보고 싶어서 나 그럴 거 같아. 와 진짜. 아 그리고 빈 형을 학교에서 본 적이 없어. 왜요? 빈 형은 항상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한 번씩 내가 이제 은우 형이나 이제 은우 형은 보고 은우 형은 약간 알아서 이제 은우 형 어디 있는지 알 정도로 이제 거의 뭐 소리가 들리지. 내가 그쪽으로 가서 은우 형을 본 다음에 빈 형은 내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몇 반인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딱 가. 그리고 빈 형은 항상 이러고 있었어. 맞아요. 빈 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끝 아니고 그냥 우리 그 근데 그때 힘들었어. 힘들긴 했어. 너무 힘들었어 진짜. 우리 그 친구들이 여자인 친구들이 막 좋아하잖아. 그 중에서 동민 선배라고 불렀고 그 문빈 선배라고 안 부르고 아 그 잠자는 오빠. 그 잠자는 오빠. 캐릭터 확실하네. 상황이 그거 없었어요? 학교에서 뭐 너 뿡뿡이야. 너 뿡뿡이야. 아니 그 뭐야 그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연습생 딱 들어왔다. 그렇지. 근데 이제 친구들이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족대를 하니까 어쨌든 저희 연습 때문에 부러워하는데 아 진짜 저희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아니, 불리는 별명? 아니, 별명은 아니지만 연습생? 그때 당시 때 그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 네가 인생이 됐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막 그냥 엄청 좋아했을 거 아니야. 인기도 많아지고 갑자기. 아 내가 6학년 되고 중학교를 갔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연습생이었지. 그래서 없었어. 그냥 엄청 부러워했어요 애들이. 아, 원래 알았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근데 조퇴를 하니까 애들은 마냥 좋아하죠. 저희는 죽을 것 같아. 난 내 인생에 전학을 두 번이나 했어. 아 맞네. 언제였는데? 중학교 때 한 번 하고 중학교 때 이제 서울 올라온다고 한 번 하고 고등학교 때 한 번 하고 그래 버리니까 그 전학 완전 어떤 느낌이야?
그 전학생이 두 번 정도 돼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이렇게 하면 첫인상이 좋구나. 근데 처음에 이제 중학교 때에는 너무 이제 서울이 낯설고 하니까. 진주에서 올라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담임선생님이. 진주에서 올라온, 뭐, 얘니까 뭐 잘해. 이러고 내가 그때 사투리가 안 고쳐졌었거든. 아주. 그래도 소개해봐. 이래서, 아, 나는 박민혁이고. 그러면서. 잘 부탁합니다. 첫인상이 짧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투리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되게 다가오지 않았지. 야! 대학생.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전화 왔을 때는 안녕 나는 박민혁이요. 잘 지내자. 와, 첫인상이 중요해 진짜. 맞아. 진짜. 장아 오빠 잘 생겼대요. 그런데 약간 우리 아스토리는 잘 알아요. 아스토리는 잘 생겼다. 잘 생겼는데 점점 잘 생기시는 것 같아. 아니 아까 차에서 영상 옛날 영상을 계속 보는데. 아 근데 우리 아스토리는 잘 생긴 거지. 인정. 응? 장난입니다. 또 사주까지. 뭔가 큰일이 될 수 있어. 근데 아 너무 잘 먹었다. 이게 딱 그 펌핑이 되잖아.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내가 운동을 했다 이게 딱 느낌이 나면. 춤추면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지. 근데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근육이 붙을 때 확실히 무거워요. 춤 출 때? 응. 엄청 무거워. 더 힘들잖아. 그치? 너가 힘이 남아 돌아서 그래. 네? 그거야 진짜. 나 힘이 남아 돌아서? 힘이 더 세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해야 될 거 너는 이렇게 잡는 거지. 이렇게 잡아. 원래 아, 맞네, 이렇게 잡았었는데 넌 이 정도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는 걸 이렇게 잡는 겨. 이렇게 잡는 거. 근육이 막 있으니까 더 힘든 겨. 그래서 나도 옛날에 잠깐 키웠을 때 왜 그럴까요? 다 물어보고 안 하잖아 이제. 그래서 안 하잖아. 나는 난 내 춤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가지고 내가 그나마 이제 조금 빠른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빠른 게 안 되니까 너무 이제 답답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 갈비뼈 하나 더 있다. 근데 솔직히 그거는 핑계기네. 크리스 브라운도 빠르게 추는데 너. 진짜 어려워. 다 몸 피지컬 엄청 좋은데 운동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컨트롤 하면 되겠지. 근데 내가 어셔랑 크리스 브라운 아니니까 라셔 해야지. 라셔. 라셔 베이비. 너 더럽히면 안 된대. 응? 아! 왜? 꽃 기말고사인데 몇 번으로 지금? 하나하나씩 하자. 응? 어? 하나하나씩 하자. 이건 정말 공부를 안 하셨다는 얘기야. 우리가 도와줘야 돼. 나도 우리가 도와주자. 정말 공부 안 하셨군요, 로아. 오늘 찍으라 생각을 하다니. 근데 진짜 확률적으로 하나를 찍는 게 맞아. 만약 1번 할 때 1, 2, 3, 4, 5, 4, 5를 막 이렇게 하면. 근데 옛날에 이제 제 친구 중에 야 그래도 이제 각 국어 이렇게 있으면 국어는 1번 이렇게 2번 하고 했는데 뭐 영어였나 거기서 이제 2번인가 3번을 찍었는데. 진짜 1차도 다 찍었거든? 근데 너무하게 진짜 빵점이 나온 거예요. 와. 3번은. 아니, 근데 빵점이 나오냐, 진짜. 시험에서? 답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3번에. 그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 머리 잘 쓰시는 것 같아, 시험 내. 난 풀다가 모든 문제만 찍어요. 그래. 거의 다 찍는다 보면 되지. 잘 찍어야 돼. 푸는 문제가 없으니까. 저는 약간 형 몇 번 말씀해드려요? 그 제 친구 상관 없잖아 이거. 응, 3번. 3번. 3번 중간이니까. 나도 3번 많이 찍었던 것 같아. 아니 난 항상 시험 때 3, 4번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 맞아. 5번까지 5번까지 3, 4, 5번 항상 그게 잘 보였어. 5번이 많이 나와. 5번 3번 난 3번 일단
여기 한 여기 3번 하고 여기 5번 하면 되겠네 그럼 너한테. 응? 5번? 너 5번? 응. 3번 5번. 딱해. 아니면 그 하트로 만들어봐요 하트로. 안 돼 안 돼. 혼나지. 그 시험 장난이야. 네 루아. 아니에요. 뭐 이거는 그냥 뭐 개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니까. 누구도 뭐라 못해. 아니요. 자기 성적인데. 아. 아. 아니다. 아, 나중에. 아니다. 와. 와, 궁금하게 해놓고. 으이. 나 오늘 좀 술에 자라가. 괜찮아, 가겠어. 와. 라키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이 있나? 우리 멤버 중에? 아. 있죠, 두 명. 누구? 아, MG 형 먹긴 하는데. 은혜 형 못 먹나? 너네 못 먹어요. 은혜 형도 없네. 왜?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이 부러워가지고. 왜 그거 먹어야겠다. 너무 자극적이다. 나 매출이 아무리 뭐해. 와. 너 씹을 때마다 구렛나루 움직이는 게 귀엽대. 내가 봤거든. 근데 이렇게. 아 표현하는 거 뭐야? 끝. 마스터. 아 배불렀다. 화장실 가기다. 네, 저희가 짧게나마 어우 너무 짧아 이거 짧게나마 저희가 밥 먹으면서 같이 소통도 하면서 하게 해서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저희가 또 조만간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비 많이 오니까 우산 잘 챙기시고 비 때문에 그 방심하다가 이게 또 감기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시고 맞아요. 파이팅! 시험 보시는 분들 파이팅 하시고 근데 진짜 시험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 오늘. 네! 시험 기간이에요 지금. 아 와 나 어른이라고 이제 모르는 걸? 아 니도 어른이야. 아, 나도 어른이야. 예 파이팅! 예 파이팅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예 밥도 떼 자신 있는 뜻자 큰 뜻자요 하세요. 버퍼링 버려. 네 안녕 바이바이 빵이야.